어. 여기에 분명 규칙이 있거든요. 뭐요? 미끄럼틀이 안 미끄러져요. 아. 미끄러지는 척을 해야 돼요. 너 심심하지? 너 뭘 아니야? 일로 와봐. 저기요,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제 옆에만 계속 붙어 계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뭘 엄마 괴롭히려고야? 아니 여러분, 사춘기 되면 그 엄마랑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다고 누가 그랬어요? 나와! 누구예요? 우리 나리 다린이는 이거 봐요. 더 붙어 있어. 이게 사춘기 되기 전보다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나린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재밌어진 게 하나가 있대요. 뭘 없어? 너 괜히 또 그러지 마. 뭐? 재밌어진 게 뭐야? 뭘 것 같아? 안녕님 갑자기? 아니, 엄마랑 노는 거. 뭐야? 이 이해 안 된다는 표정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오늘 그래서? 엄마 아니고. 엄마 아니고. 아빠랑 노는 게 더 재밌어지게 만들겠습니다. 어, 마침 손을 씻고 계시네. 아빠랑 놀고 싶게 만든다 엄마. 야, 너 다 말하면 어떡해? 나와봐요. 나와보세요. 빨리요. 애들하고 좀 놀아줘. 좀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기 내가 이 박스 책상 사고 그 박스 안 버렸거든. 왜 안 버렸어요? 집에다가 미끄럼틀을 좀 만들어줘. 어? 진짜? 어, 이봐, 되게 좋아하지? 되게 좋아하지? 미끄럼틀 어떻게 만들어? 계단에 박스 미끄럼틀 이런 거. 아, 나 그거 알아. 이거 박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단 틈사이. 아, 너 알아? 응. 아, 잘 됐네. 왜? 네가 하면 되겠다. 어디가? 아, 네가 하면 되겠네. 잘 됐네. 어떻게 하는 거야, 다리나? 요 박스로 돼요? 어, 요 박스로. 저기 또 있어, 큰 거. 다 펴야 된다고요? 나는 이거 그냥 하는 방법은 몰랐는데 잘 됐네. 이거 안전에 유의해야 돼요. 잘 됐네. 어디가 도망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 네. 이렇게 해. 네. 동그랗게 이거를 말아가지고. 말아서 한번 넣어봐. 이게 뭔데요? 박스를 떨굴. 아, 또 갖고 오라고? 봐봐. 알았어, 박스. 오, 그렇게 잘하네, 다리님. 야, 니네 둘이 놀아도 되겠다. 그치? 아, 엄마, 잘한다. 아빠 잠깐 나가도 되겠다. 우리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예? 얘네. 조용히 해, 좀 있다. 오, 그렇게, 오! 오! 이렇게! 오, 해봐요. 왜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얘 이제 애기 아니라서 다 알아, 이런 가식적인 이거. 박스 F를 어떻게 붙여? 기분 나빠. 자, 자기한테 다 시켜서 기분 나빠, 지금. 어, 다린이가 커졌다. 왜 다린이 어디 가고 오빠가요? 이게 어 비싼 자재예요. 왜? 박스 같은 이렇게. 그래서 다른 아주 좋은 재료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 틈새를 메꾸면 돼. 뭘로 메꿀까? 네? 뭘로? 방금 전에 여기 나린이가 청소해 꺼서 깨끗해. 어. 비계라는 거 봐. 아, 베개. 그래, 여기 쿠션도 있어요. 어, 쿠션도 너무 커. 어? 쿠션은 너무 커. 베개를 가져와, 베개를 가지고 오세요? 오빠가 제일 가깝다, 베개랑. 너도 가까운데? 아, 지금 여기서 오빠가 제일 가까운데, 베개랑. 기계를? 베개예요. 이렇게. 딱이죠? 이게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을까? 딱이죠. 아, 테이프를 좀 붙여와, 못 움직이게. 바보야, 바로 그거야. 너 왜 테이프 생각은 못하지? 얘네 근데 어디 갔어요?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야옹이 왔어, 지금. 야옹이 또 야옹이 어디 갔어? 미끄럼틀 지금. 소문났니? 거기까지? 쟤 왜 이렇게 불쌍해? 다리는 똑바로 준 것 같은데. 어. 오빠 다리 데리고 오고 우리 이거 우리가 하자. 다리나 도와줘. 아, 재밌네. 갑자기? 네? 갑자기? 재밌어. 어, 오빠. 아,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스카치 테이프. 안 돼, 진짜. 이게 지금 황금 같거든요. 황금 같고. 뭐라고? 황금 같고. 황금 같고. 발음이 얼마나 안 좋으면 애가 못 알아들어. 야. 요즘에 둘이 맨날 싸워. 왜? 어. 야, 폭신폭신. 엄청 폭신폭신하겠는데. 분명히 아파할 일은 없어요. 어. 네, 그거요. 야,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박스로 이제 하면 돼. 어. 저기 형님. 야, 너 밥 다 먹었어? 같이 탈래? 못 들어오지, 참. 와, 여러분, 엄청 긴 미끄럼틀 됐어. 아, 생각 같아서는 어. 2층에서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박스가 이게. 없어. 아, 재료가 조금. 얘네는 지금 아빠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랑
노느라고 안 돼요. 손 여기서 씻어요. 주방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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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어요. 어디가 빨리 손 씻고요. 네. 근데 이거 종인데 미끄러질까? 나린아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와봐. 빨리 들어와. 이거 타보자. 네. 이게 여기에 운영 규칙이 있거든요. 뭐요? 미끄럼틀이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 척을 해야 돼요. 용 미끄럼틀. 이게 진짜 준수 사항입니다. 아, 오케이. 근데 미끄러질 것 같아. Are you ready? You are. 어? 와 미끄러졌어! 진짜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는데? 미끄러지는 척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야 조용해. 자, Are you ready? Go! 성공적이야. 우리 집에 미끄럼틀이 생겼어. 자, 이제 우리 큰딸. 저요? 큰딸 한번 타보세요. 저 왜요? 큰딸. 아니야. 네가 타봐 빨리. 아니야. 왜요? 봐. 뭐 네가 빨리 타봐, 타봐 빨리야. 야, 빨리 타봐. 야, 네가 빨리 타봐야지. 야, 야 네가 빨리 타봐. 야, 네가 한번 타봐. 오빠 갔다 와봐. 왜?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안 찢어진 척하면 돼. 왜? 똑똑한 거 아니야? 어? 야. 야, 이거는 플라스틱이라 생각해. 아니 여기 가게 이름이 부실공장. 어? 너 어떻게 알았어? 여기 부실공장 지금 가게 이름이? 야. 완전 초고속. 누가 들었어요? 우와. 대박이야. 초고속 피디였어 오빠. 왜? 초고속 피디였어. 달인 고고. 고고. 오! 연기가 많이 늘었어. 다 놀고 또 찬스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아, 해야지. 오빠 그거 알아? 왜? 얘네들 월요일날 또 쉰다? 뭐라고?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쉬어. 왜 이렇게 쉬는 거야? 어, 얘 아직도 있네. 영아, 영아, 너도 박스 갖고 놀을래? 야 우리 친구들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해줄게.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오 야야 그거 찍어. 야 빨리 찍어. 고기 들어가면 안 찍어. 야 야 들어갔어. 빨리 빨리 박스에 들어가라고. 거기 말고 얘야. 잡아 잡아 잡아. 진짜 얘 왜 자꾸만 우리 집에 들어와. 가봐. 오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영아 여기 좋지? 야 이거 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왜 카메라 싫어? 아 이거 좋아하는데? 어 되게 좋아한다. 이거를 여기다 놔둡시다. 아 이거 놔둡시다. 놔둡시다. 도망갔다 봐요. 왜? 또 뭐야? 여기 구석에다 이렇게 놔줘요. 이런 거. 걔 지금 신났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야야야. 왜 그래? 신났어 지금. 친구 부르러 갔어. 친구 부르러. 친구 부르러 갔어. 같이 놀자. 놀이터 생겼다고? 어 친구 부르러 갔어. 다시 왔다. 영화. 얘 이름을 못 지었어요. 어 깜짝아. 뭐 하세요? 온다 온다 온다. 아니 뭐 주는 거 아니고. 봐봐. 냥냥냥. 와. 아 터널. 이거. 어. 고양이는 박스를 좋아해. 박스를 좋아해. 맞아.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박스가 짱이야 짱. 어. 와 나린아 이거 뭐야? 참치. 이건 뭐야? 이거 언제 닫았어? 이거 뭐예요? 내 건 내 방에 있어. 네 거 또 있어? 이렇게 다 붙여놨어? 누나, 이렇게? 누나, 유통기한까지? 어디 어디 누나, 어디? 누나 아래 누나 그 밥 어디에 놨지? 아 밥은 아 봤어. 사료는 또 사온 거. 와 너네 진짜 약 저기 애기한테 진심이구나. 지금 저 아이의 이름을 못 지은 이유가 뭐냐면 반냥이. 다들 부르고 싶은 이름이 달라. 반냥이. 그래서 각자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왜 반냥이야? 반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반은 또 집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엄마 근데 이게 부르는 게 약간 발음이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잘 되거든. 아 그래 알았어. 뭐 그렇게 불러. 이 친구가 영상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엄마 인스타에 문의가 폭주를 해요. 아직도 오냐? 같이 살아라. 그리고 밥 먹었냐? 오늘도 왔냐? 엄청 물어보거든요. 얘 진짜 맨날 옵니다. 맨날 오고 거의 찐친 됐어, 그지? 귀여워. 에이 저거 봐 불러. 밥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방금 엄청 먹었잖아. 방금 나리가 뭐 줘가지고 통조림. 우와 밥 먹으러 왔는데 아빠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꼽자래 메인 메뉴. 아 진짜? 여기 얼마 전에 엄마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어버이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의 날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엄마의 날 때는 왜 행사하는 거 잘 못 가는 거 맞아.
데트 프리 데트라고 썼는데 데트 어 데트 데트 좋아? 통째로 먹어서? 오늘 나의 날이니까 모든 게 좀 좋네. 모든 아빠의 날이지. 너네 여기 사니까 이제 어버이날 두 개로 챙겨야 돼. 아니야. 왜? 왜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아니야. 한국 것도 챙기고 세 번. 뭔 소리야. 뭘 뭔 소리야. 어때? 아니 어때? 말레이시아니까 말레이시아 것만 챙기면 되지. 엄마 따로 아빠 따로 해야 돼. 야 너네 그거 알아? 뭐. 여자 어린이의 날과 남자 어린이의 날이 또 따로 있어. 여기가? 여기도 어린이의 날이 있어요? 예? 여기도 어린이의 날이 있어? 초콜릿인데. 자 샐러드 먼저 나왔습니다. 애들아 오늘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주말은 너무 길어. 전 알아요. 주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 학교 안 가는 날은 무조건 길어. 그러니까 박스 갖고 놀고 와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이틀 전화 왔다. 오 일찍 나왔다. 우와 애들아 많이 먹어. 그리고 그리고 애들 학교 가는 날은 너무 짧아. 너무 빨리 와. 어 너무 빨리 오고 너무 짧아. 네? 이게 지금 이 치킨이 엄청 맛있는 치킨이에요 지금. 우리 내일도 잘 싸워보자 얘들아. 햄버거. 되게 빨리 나오는데 오늘. 우리 나린이 이제 햄버거 먹어야 돼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얼굴 무서워. 안녕. 아 아빠의 날이니까. 토끼님의 주말이 쌍끝 한 번만 더. 토끼님의 주말이 쌍끝.